사람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섰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를 축복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의 축복은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을 향해 한 축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가족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러한 모세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 더 나아가서 교회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의 시작은 여호와에 대한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 또 세일산, 바란산에 강림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정 내내 그 높은 곳에서 강림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야곱의 총회는 이스라엘의 모임 또는 공동체를 뜻하고 또 기업은 율법이 이스라엘의 소유물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의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왕들이 백성 앞에서 법을 선포하고 또 그 법을 따르는 백성은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그들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확인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6절부터 11절까지 르우벤, 유다, 레위 지파를 불러가며 축복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르우벤에게 구성원들의 수가 유지되며 지파의 명맥이 이어지는 정도로만 축복합니다. 신명기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더해져서 상태나 또는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말인데 르우벤을 향한 축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건조한 축복의 원인은 르우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과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는 모두 축복과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명확하게 약속에 의해서만 임하고 그 약속에서 멀어질 때는 하나님은 축복 대신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후에 가장 수가 많았던 유다에게는 이스라엘의 선봉장으로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모세는 특별히 레위를 중점적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분향과 번제와 제단을 책임지는 제사장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레위를 위한 축복의 대부분은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일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9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에서 여호와의 질투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할 때 아들, 형제, 친구와 동료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레위 지파가 법도를 바로잡고 또 제사를 유지함으로써 중심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어느 정도로 경계를 해야 하는지 또 세상에 중요한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야 바로 설 수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베냐민 또 요셉 지파를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유다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 지파여서 요셉보다 먼저 언급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보호하심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베냐민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 어깨 사이에 그를 있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또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는 요셉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이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모세는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임을 인정하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을 풍요를 누리고 또 많은 자손이 태어나리라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가문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민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의 열두 아들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요셉이 야곱의 장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듯이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기억했고 또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장자 지파의 구별이 있었고 또 그 지파들 사이에 형과 동생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교회가 절대 단순히 친목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 한 가족으로 묶인 영적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묶여있는 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셨던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수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을 품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봉헌해 주신